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카입니다. 3월 4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잖아요. 뭐 입학식도 하고 개강도 하고 뭐 그런 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공이오 님, 오늘 제 아이 현역병 이병일이라 논산 육군훈련소 함께 가면서 시선 집중 음. 듣고 있습니다. 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아이가 건강하게 군생활 하기를 바래봅니다. 아. 처음으로 군대 보내시는 걸까요? 짠하시겠다. 네. 저희 집큰 아이도 논산 훈련소로 갔었는데 짠하실 거는 같다. 제비 이 울었어요? 울긴 뭘 울어요. 아, 또 아버지들은 이렇게 뒤돌아서면서 눈물을 훔치신다던데 역시 메마른 제비 <laughs> 이 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예, 예. 그리고 1823님 음. 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하고 있는 대전 직장인입니다. JB 전에 말씀하신 별이 빛나는 시선 집중은 언제 하실 거예요? 더 막가와 JB의 새벽 방송을 기다립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틀어 주는 음악이 트로트가 되면 그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laughs> 조금 더 이른 새벽 시간에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 아. JB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별이 빛나는 그거를. 네. 아, 근데 여름 기준이면 혼한데요 네, 이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이비 혼자 하세요. 네. 그리고 예전에 강화도에 고3 딸이랑 여행가서 자기는 고3 담임이어서 채점하고 있다던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네. 행복한 쌤님.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걱정과 설렘이 오가는 아침인데요. 올해도 또 고3 담임을 맡아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아, 고3 담임 선생님 정말 바쁘실 텐데. 네. 또 이, 맡으셨대요. 아, 능력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인정받으셨다는 음. 얘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놓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 첫 인사를 하게 될 우리 이반 행운이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언론인을 꿈꾸는 우리 딸은 원하는 대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입학해서 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축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네. 요즘 언론계 상황이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네.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네. 좀 웃는 얘기예요. 네. 이승환님, 지난주 수요일 큰딸이 고등학교 입학 전 OT 기간이라 입교했습니다. 오늘 입학식이라 얼굴 보러 가기 위해 준비 중인데. <laughs> 시즌은 시즌이구나. 마음이 사연이. 네. 싱숭생숭해요. 제 음. 입이. 큰딸도 시상집중 팬이거든요. 음. 아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시선집중 패이시래요 음. 한마디 해주세요, JB.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영역, 논술 이런 건 기본 이제 깔고 가는 거죠. 시선집중 애청자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3년간 공만 들이시면 됩니다. 네. 3년간 뭐 하라고요? 공만 들이면 된다고.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은 모르지만 이승환 님의 큰 딸님 고등학교 입학 축하드리고요. 파이팅 네. 하십시오. 네. 고등학교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따님이 한번 저기 촌철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인사. 음. 음. 네. 제이비에 대한 얘기도 좀 적어주시고요.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공천 잡음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원을 공천에서 배제된 장일 전 당협위원장이 연이틀 분신을 시도하다 연행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취소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양갑에 전략 공천된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에 대해선 텃밭인 상주 문경에서도 1차 컷오프된 인사를 보냈다며 반발하는 이의가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공천 접수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저기서 조금씩 반발의 목소리와 몸짓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은 그렇게 비중있게 보도는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봤더니 아무래도 그 반발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 원외 인사입니다. 그래서 공천의 성격이나 당내 역학 구도를 바꿀 정도의 비중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공천 질서 있는 공천과는 거리가 먼 현상인 점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목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쌍특검 재표결 이후의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에서 몇 명의 현역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재표결 이틀 뒤인 지난 2일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 김의곤, 임병원, 김병욱, 세 의원이 모두 경선에서 패배했고요.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하루에 네 명의 현역이 탈락을 한 겁니다. 자, 이로써 공천 미 결정 현역은 모두 14명이 됐는데 서울의 서초울과 강남병 등두 곳, 그리고 영남 지역이 11곳, 그리고 강원 한 곳, 이렇게 모두 14곳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9곳은 경선을 할지 단수공천을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역 구입니다 자, 재표결 전의 현역 탈락률과 재표결 후의 현역 탈락률, 혹시라도 여기에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의 차이 가있다면 역시 세간의 어떤 그 전망이 있었고 추측이 있었던 재표결 때문에 현역, 공천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이라고 했어야 될까요? 추정이라고 했어야 될까요?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해야 할 곳을 딱 찍어주신 건데, 여기에 지금 국민 추천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근데 지금 국민 추천 받기 이전에 인재 영입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천 신청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의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이미 인력풀에 상당 부분 다가갔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또 국민 추천이라고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굴될 인물이 얼마나 있을까? 요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지 인재 영입이 됐지만 아직 정확하게 출마 지역이나 이런 게 밝혀지지 않은 분들을 조금 활용할 려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고요. 네. 그리고 여튼 지금까지 212곳 새 지역구 공천이 이제 여당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요. 음. 여기서 현역 교체 비율을 따진 언론들이 많던데 지금까지 16%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불출마하신 분들까지 포함이 돼서 16%고 컷오프된 3선 이상 현역은 단한 명. 그러니까 그 역대 총선 그리고 어느 정도항을 막론하고 보통 공천 과정에서 현역이 교체되는 비율이 적어도 30%, 보통 40%까지는 갔었거든요. 그 통내에 비춰보면 참으로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음. 시스템 공천 결과 현역 교체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답을 했어요 현역의 숫자가 적고 초선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현역이 많이 탈락하기가 쉽지 않다 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고 음. 오히려 제가 결벽증 같은 공천을 하고 있다. 뭐 그건 뭐 국민들이 평가할 이야기니까 제가 뭐 말을 섞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한편 오늘이죠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의장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예고가 됐었던 어떤 일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좀 뜸을 들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 앞에 그대로 출마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난 주에도 그 말씀을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민주당 안팎의 평가는 김영주 의원이 지역구 관리에 상당히 열성을 쏟아왔던 인물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등포갑에서 당적을 바꿔서 출마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석을 얻는 효과를 그래서 민주당에서 마이너스 하나 국민의힘에서 플러스 하나에서 토탈 두 석의 또 효과를 얻게 될지 안. 될지 욕을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마흔 여섯 의 비례 대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연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와 퇴행을 막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주도의 연합정당임을 강조하기 위해 당명을 더불어 민주연합으로 정했고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영희빈재 백승하 씨를 공동대표에 임명했습니다. 출마 예정인 비례 후보 30명은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서 각각 3명, 시민사회에서 4명. 나머지 20명은 민주당이 채울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혁신당도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 대표로 추대된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중식시키겠다는 각오와 함께 선명한 야당임을 강조했습니다. 불은 가장 뜨거울 때 파란색이 됩니다. 가장 뜨거운 파란 불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 버립시다.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창당 대회를 열었는데요. 자, 두 당. 조국혁신당과 더불어 민주연합 두 당의 관계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실 초창기에는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공천 파열음을 내면서 지지층이 이완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공천 국면이 마무리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던데요. 그 추위가 양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참조를 해야 될게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 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리서치뷰의 2월 말 정기조사입니다.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22%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34%에 이어서 2등을 차지 했습니다. 아, 이때만 해도 민주개혁 진보 연합이었죠. 어제 이제 더불어 민주 연합으로 당명이 그 결정된 이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8%에 그쳤습니다. 조국 혁신당 22%대 더불어민주연합 8%는 상당히 큰 형격한 지지율 차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총선 날까지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네. 당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공천 국면이 끝나면 윤석열 심판 구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 이게 현실화 되느냐 마느냐가 거기서 아주 관건이 될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윤석열 심판 구도가 되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민주당 안팎의 기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역시 구심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깔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고심이 된다면 더불어민주연합도 더불어 상승세를 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위성정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전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가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투표로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함수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이 이완을 해서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 투표율은 어떻게 되냐 투표장에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투표장에 안 가면 어느 당을 지지하든 그거는 사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의 이완 부분이 완전히 그 해소되지 않으면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권에 또조국혁신당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 부분도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 안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간의 관계가 미세 조정이 될 것이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가장 시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파열음을 최대한 걷어내고 정말로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심판 구도를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음, 정권심판론의그 구도를 확실하게 세울 거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주 여론조사 전문가랑 민심을 짚어보는 시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두 전문가들이 자주 말하는 게, 진보 지지층은 이른바 분할 투표를 조금 하기 때문에, 음. 지역구 투표랑 비례대표를 조금 나눠서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비례를 나눠서 하는데, 또 거기서 지금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얘기에는 투표장을 가는 건 기본으로 깔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투표장에 가서 지역구 후보를 누굴 찍고 그러면 그 정당을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가는 그다음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지층의 아니, 이완이 이완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아니면 투표장 가는 걸 포기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숙제는 거.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죠. 분할 투표는 이건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투표율이 더 일단 주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JB가 인용한 여론조사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데이지 님,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일단 신당의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이 주목한 건 어제 조국혁신단 창당대회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언론은 참석의 방점을 찍었고 어떤 언론은 침묵의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네, 요것도 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고 서른 의원과 홍영표 의원과도 통화를 했다. 이게 주말 동안 뉴스를 많이 탔습니다. 네. 잠시 후 자세한 얘기는 홍영표 의원한테 들을 텐데요.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오전 6시 38분에 SNS에 단한 줄을 올렸어요. 음.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이러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음,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잠시 네. 홍영표 의원의 인터뷰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이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7일로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4월 25일인 거죠? 총선 후로 미룬 건데요.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가 있었고 이 때문에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그러자 권오수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 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면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로써 얼추 가닥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가닥이 잡혀요? 김건희 특별법 재표결 결과가 나온 후 관심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과 발표가 언제 나올지가 관심사라고 짚은 건데 대다수의 관측은 총선 뒤 나아가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이 심판결이 나온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총선 전에 결론을 내려서 굳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이유가 없다라는 점.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이심 판결이 나오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례와 견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헌데 법원이 기일을 총선 뒤로 미룬다? 그러면 최소한, 결과 발표 시점과 총선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담은 법원이 알아서 정리를 해준 거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뭡니까? 땡큐가 되는 것이요. 땡큐. 음. 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물론, 물론 우리는 오로지 수사 결과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얘기는 전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만 일체 좌고면하지 않고 할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네. 제이비타님,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행정안전부가 제 105주년 3일자를 맞아 SNS에 홍보물을 올렸습니다. 그 홍보물에 실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운동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오류이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신 분들 다 배웠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김미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같은 해 4월 11일 수립됐습니다. 임시 정보가 세워진 곳은 하얼빈이 아니라 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이 되는 상식입니다. 근데 행안부 홍보물로 이렇게 기술되어 버렸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의아하다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신기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 배경이 정말 신기하다. 이건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에서 점검도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버젓이 SNS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신기한 현상의 이유가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무신경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 제 그러니까 주리력으로는 아예 신경도 안 썼다. 이거 말고는 행과 그러니까 저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행안부가 이런 국가행사를 주관하는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기할 따름이다. 뭐 어떻게 더 이상 다른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행안부가 해당 홍보물을 삭제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검수를 통해 유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확인하겠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철저한 검수는 기본인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가 무신경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네 마무리하죠. 더마크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